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KBFT 뉴스입니다. 네, 호놀룰루 총영사관이 오늘 오전 모아날루아 지역 공립학교 네 곳에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지원금 전달입니다. 정상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네사예요. 여보세요. 저는 제이빈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아나예요. 한국어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이 1년 만에 더욱 향상된 모습입니다. 현재 하와이에서는 모아날루아 지역 4개 공립학교에 한국어 과목이 개설돼 있습니다. 솔렉 초등학교와 모아날루아 초등학교는 애프터스쿨 과목으로, 모아날루아 중고등학교에서는 정규 과목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들 학교에서 한국어 과목을 듣는 학생들은 140명에 달합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어요. 트랜슬레이터를 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I like learning about the culture and basically the language itself. I think it's very interesting. 너무 신기해요. 공립학교 교장들은 한국어 수업을 들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만족하고 있다며 한국어 과목 채택에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호놀룰루 총영사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 정부의 한국어 교육과정 지원금 24,000달러를 4개 공립학교에 전달했습니다. 호놀룰루 총영사관은 한국어 교육 개설과 확대를 위해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정부는 해외 초중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 채택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와이 주정부도 중고등학교에서의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서 우리 총영사관도 하와이에서의 한국어 교육이 더욱더 많은 곳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모아날루아 고등학교에서 열린 한국어 교육과정 지원금 전달식에는 도니게 조지사 부인을 비롯해 주 교육국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언어 교육은 그 나라의 문화를 함께 습득하는 효과를 냅니다. 한국어 교육을 통해 하와이의 한국 문화를 보다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KBFD 뉴스 정상훈입니다.